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출발을 했다면 베들레헴까지 약 1600에서 1900km 되는 거리입니다. 보통 여행길이 아니죠.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이동하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3개월, 좀 길게 잡으면 약 1년 걸리는 먼 길입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많은 경비가 필요한 여행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런 여행을 감행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떠난 동기는 첫째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 성경에서 별은 메시아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가리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4장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별, 샛별, 새벽별 이런 별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별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죠.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입니다. 그 별이 실제로 어떤 별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별이 혜성이었는지 초신성이었는지 어떤 행성이었는지 그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이었을까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별의 정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별이 언제 나타났고 어떻게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별을 주장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별을 주장하셨다는 사실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별을 나타내셨다는 것,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 별을 보게 하셨다는 것,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박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 별을 만드시고 별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합니다. 흙이라는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별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한 주일 앞두고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것처럼 별을 볼 수 있도록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우리의 영적 고국인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한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